자, 두 번째 지수 확장 파트인데요. 이 지수 확장 파트가 어떤 거냐면 지수가 우리 앞에서 뭘로 배웠어요? 자연수로 배웠죠, 지금까지. 뭐 3, 5, 2 이렇게 배웠잖아. 이게 정수도 된다는 거죠. 정수 되고 아까 쌤이 설명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게 0제곱 나오면 1 된다. 마이너스 나오면 역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맞나? 맞죠? 이거 내용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는 역수의 개념이고 0 나오면 1 나온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게 정수일 때는요,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있으면 그것만 딱 집어주겠죠. 근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유리수일 때, 정수일 때, 실수일 때, 자연수일 때다 똑같아요, 모양이. 알겠니? 그러니까 막 따로 외우고 뭐 이럴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 똑같이 얘가 유리수인 경우야. 자, 요건 좀 이따 놔두고. 유리수인 경우 아까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그럼 유리수는 어떻게 나오냐? 일반적인 유리수가 분수꼴을 보고 유리수라 부르잖아. 그래서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요렇게 나오면 우리 풀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놔뒀단 말이야.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 얘, 얘가 분모, 얘가 분자예요. 3분의 2제곱. 요렇게 바꾼 것뿐입니다. 알겠나? 자, 6. 이래 됐다. 그럼 얘는 2의 6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정리되나? 이런 식으로 분수꼴만 바꿀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개 했어요. 뭐. 어떤 거든 밑이 뭐가 되든 간에 지수가 0이면 1이다. 맞나? 그다음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말은 역수화란 말이다. 그 다음에, 아, 분수꼴로 바꿀 수가 있다. 분수꼴로. 맞지? 됐어요? 끝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봐야 되겠죠. 내용 똑같아 했어요. 단순 계산 파트거든요. 됐나요? 이해되겠어요? 자, 정리합시다. 얘랑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리할 수 있나 없나? 어떻게 해요? 통분시키면 되지. 그럼 잘 봐라. 어떻게 통분하는지. 그냥 통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얘는 3의 5제곱 더하기 1. 맞지? 맞지? 얘도 3의 5제곱 더하기 1이 돼요. 봐봐. 내가 3의 5제곱이라는 숫자를 분모분자에 곱해버리면 이 식은 같은 식이지. 분모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면 같은 식이 되잖아. 맞지? 그럼 내가 여기에 3의 5제곱 곱하고, 여기도 3의 5제곱 곱하고, 여기도 3의 5제곱 곱할 거야. 그럼 여기에 3의 5제곱 곱하면 얼마 돼요? 1 돼요. 왜 1인지 생각해봤나? 자, 3의 마이너스 5제곱이죠? 근데 여기에 3의 5제곱을 곱해버리면 지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에다가 5가 곱하게 됐으니까 지수끼리 더하기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마이너스하고 5하고 더해버리니까 0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1 나온다고요. 여기 3의 5제곱 곱하면요. 이렇게 될 거고, 1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 거죠. 이거 통분해버리면 얼마 돼요? 1 됩니다. 왜요? 분모 똑같고요. 맞죠? 분자도 더하기 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1이에요. 결론적으로 얘들 둘이 더한 값은 뭐다 지금? 1이다 이 말이야. 그럼 얘들 둘이 더해도 뭐 나올 것 같아요? 1 나오겠죠. 자, 조금만 한번 더 해봅시다. 여기 3이니까 못 곱해요. 여기 3 곱하면 되지. 여기도 3 곱하고 여기 3 곱합니다. 그럼 여기 3 곱하면 이거 얼마 돼요? 1 되겠죠. 이해되나? 3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3의 1승이니까 곱하면 3의 빵승 되잖아. 그럼 1 됩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3 곱하니까 3 되고 여기 3 곱하니까 3 되죠. 맞지? 그래서 분모 같아지고 3 더하기 1, 4분의 4니까 1 나온다고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전체 계산하는 2가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통분시켜서 푼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한번 또 볼게요. 2번. 2번 봅니다. 3의 마이너스 7제곱이죠. 곱하기. 자, 이거 저 빠르게 해봅시다. 마이너스 2 분배해주면 되나? 마이너스 2 분배해주면 되죠. 맞지?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요? 9에 4제곱 되나? 나누기, 분배해주면 얼마 돼요? 27에 마이너스 3분의 4 됩니까? 맞지? 숫자 정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숫자를 맞춰줘야 되죠. 밑이 같아야 정리하니까. 정리 계속 할게요. 3의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얘는 3의 몇 제곱? 이거 갈로 그냥 없애고 바로 적을게요, 이제. 3의 몇 제곱? 제곱이니까 4부터 해서 8제곱 되나? 자, 나누기인데요. 조금만 생각해봅시다. 위에 빼기 있어 없어? 이거 역수화란 말이지. 근데 나누기 또 어떻게 해요? 역수화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이거 두개 붙어버리면 뭘로 돼요? 곱하기에서 3의 4제곱 돼요. 자, 다시. 27은 3의 3제곱이죠. 맞니? 그럼 얘하고 붙어버리면 3의 마이너스 4제곱 된다. 맞지?
3의 마이너스 4제곱의 앞에 나누기가 있는데 곱하기로 바꾸면 3의 마이너스 4제곱분의 1이 되고 이 마이너스가 역수하란 말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래서 3의 4제곱 적었다고요. 됐나요? 이제 계산 끝났죠? 됩니까? 얼마 돼요? 요거 두 개 다음에 1 다음엔 5 따라서 3의 5제곱 됐나요? 3번 봅니다. 3번 얘 정리할까요? 요거 두 개 정리하면 얼마 돼요?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36 5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곱하기 얘 정리하면요 이거 이거 날라가고 이거 이거 약분하면 얼마 돼요? 2분의 1 제곱 되나? 네. 그러면은 36 그리고 125에 2분의 1 제곱입니까? 네. 자 마이너스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역수죠? 자 이거 역수합니다. 역수하면 얼마 돼요? 5분의 36에 2분의 1 제곱입니까? 네. 맞나? 또 36분의 125에 2분의 1 제곱이죠. 얘는 역수가 아니니까. 네. 맞지? 우리가 밖에서 풀 때 이거 뭐였어? 6 이렇게 있고 6 이렇게 있으면 계산 돼? 안 돼? 네. 되죠? 똑같습니다. 거듭제곱이 똑같으면 안에 거 곱해놓고 거듭제곱 씌워도 돼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안에 거 그냥 곱하고 거듭제곱 씌웁시다. 얘는 5분의 36 곱하기 36분의 125 에 전체 2분의 1제곱하고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약분되죠? 네. 이거 약분하면 이거 25 됩니까? 네. 그게 얼마 나온다 이거는? 5 나올 수밖에 없죠. 됐나요? 네. 되겠어요? 그 다음 나머지 문제도 정리 좀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이 여유치가 많은 게 아니라서 16번 봅니다. 저 바로 갈게요. 바로 갑니다. 자, 얘 앞에 거 얼마예요? 앞에 하나만 하자, 앞에 하나만. 우리 지금, 아, 그래, 그냥 한꺼번에 합시다. 요거, 요거가, 네. 그 다음에, 6이가, 네. 맞지? 이렇게 되는 거가, 네. 그 다음에 4, 3, 2 곱하면, 이렇게 됩니까? 네. 자, 요거 정리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그냥 바로 정리하자. 이게 왜냐하면 얘가 지금 뭐예요? 24니까 이거 전부 다 24로 맞춰주는 게 맞죠? 네. 그럼 24로 맞추자. 원래는 내가 지수 확장으로 분수로 풀어주려 했는데 그냥 이렇게 풉시다.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요거 24 만들면 여기 얼마 곱해야 돼요? 12제곱. 맞나? 네. 요거 24 만들면 4 곱해야 되나? 네. 그러면 4의 4제곱 얼마예요? 2의 제곱의 4제곱이니까 2의 8. 8제곱. 맞나요? 네. 그 다음 얘는 그냥 2입니까? 정리하면요 21제곱이가 네. 약분 돼 안 돼? 네. 돼요 8 2에 3제곱 7이가 네. 끝났네요. 이거를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잖아. 네. 맞지? 얘는 2에 몇 분의 몇 제곱? 8분의 7제곱 따라서 K값은 얼마입니다? 8분의 7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 또 할게요. 얘는요 요거 하면 얼마 돼요? 자 이제 바로 한다 쌤이 바로 적을게요. A의 2분의 1제곱 이해돼요? 아까는 요래 풀었으니까 5번에 요렇게 풀어봅시다. A의 2분의 1제곱 맞나요? 얘는 2, 2 있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A의 4분의 1제곱이죠? 얘는 2, 2, 2 있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A의 8분의 1제곱입니까? 맞나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A의 16분의 1제곱이죠? 얘 정리하면 A하고 지수끼리 다 더하는 거 맞나? 다 더하는데요? 얘가 지금 뭐로 나와야 돼요? 16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얘가 얼마 곱했다? 8. 그럼 분자도 얼마 곱하자? 8. 얘 4 곱했으니까 얘는 4. 얘는 2. 이거 1이가? 네. 따라서 얘는 A의 16의, 아니 16분의 몇 제곱? 15제곱입니까? 네. 맞지? 따라서 K값은 16분의 15가 됩니다. 되겠어요? 네. 할만합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냥 분수 바꾸는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똑같이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분수로 그냥 바로 해봅니다. 됐죠? 요거 4, 2 얼마야? 8이죠? 4, 2, 8이니까 3에 얼마 돼야 돼요? 8분의 4제곱이가? 맞나요? 네. 그 다음 얘는요? 2, 6 얼마야? 12. 그러면 81에 12분의 1제곱이가? 네. 맞나요? 네. 이제 뭐 하자? 3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자, 정리합니다. 3의 2분의 1제곱인 거 알아냈고요. 81은 3의 몇 제곱이야? 4제곱. 4제곱. 그럼 12분의 4. 3의 12분의 4제곱이죠. 실제로 약분하면 얼만데? 3분의 1이죠. 맞나? 이제 뭐 하는 거야? 지수끼리 더하면 되나? 네. 통분 6.
3 더하기 2입니까? 네. 얼마 돼요? 돼요. 3에 6분의 5. 5제곱. 됐어요? 네. 따라와야 돼요. 이런 파트는 지금 혼자 뒤처지면은 나중에 계속 뒤처지거든요. 제일 좋은 건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는 건데 안 하겠죠. 자, 얘 얼만데요? 2, 4, 8이가. 네. 그러면 A, 요까지 딱 끊으면 얼만데요? A의 8분의 1제곱이가. 네. 얘는요? 2, 4, 3 하면 얼만데요? 24가. 네. A 24분의 K가. 맞나요? 네. 이해돼요? 자, 는 A의 3분의 2제곱이죠? 네. 자, 이제 뭐 하자? 지수끼리는 정리하고 지수끼리만 계산해주면 되죠. 자, 왼쪽에 있는 지수만 적어볼게요. 이거 얼만데요? 24분의 3 더하기 K가. 네. 오른쪽에 있는 지수는 3분의 2죠. 자, 이거 8 곱하면 24 되지? 네. 그럼 여기도 8 곱하면 16 되겠네? 네. 그럼 이 값 전체가 얼마 돼야 된다? 16. 16. 따라서 K값은 얼마다? 13. 되나요? 네. 별로 안 어렵죠, 생각보다는? 맞지? 이런 내용이 있다. 자, 20번 한번 볼게요. 똑같은 문제여서 쌤이 하나 풀어봤는데 20번도 봅니다. 20번 2의 5제곱을 A, 3의 3제곱은 B. 그러면 똑같이 AB 이용해서 나타내라며. 맞죠? 그럼 이걸 다 덩어리 만들어야 돼요. 18부터 쪼개야 되죠. 18 쪼개봅시다. 18 쪼개면 어떻게 나와요? 18 3의 제곱 곱하기 3이가? 아, 이거 뭐 하나? 3의 제곱 곱하기 2가? 얘를 어떻게 한다? 15제곱 한 겁니까? 네. 그러면 3에 30제곱이고 2에 15제곱이가? 네. 근데 잘 봐. 지금 문제에서 2에 5제곱 이용하라며. 네. 그럼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2에 5제곱을 이용해서 만들려면 2는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3개 더 있어야 되고 3은 몇 개 있어야 돼? 4개, 10개.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네. 어차피 3에 3제곱 이용하라 했기 때문에. 이해돼요? 네. 끝났네. 요거 뭐라 부른다? 맞나요? 네. 두 개 각각 구하래요. M과 N은 3하고 10이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24번 봅시다. 자, 24번. 세제곱식에 대한 식이죠. 정리는. 맞아? 세제곱식 정리해 봅시다. 이거 세제곱하면 어떻게 나오죠? 천천히 해본다. 이제 지수 이제 분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면 되죠. 루트도 필요 없다. 맞지? 봐라. A의 3분의 1제곱을 3번 곱하면 얼마 돼요? 3분의 3제곱이죠. 무슨 말 이해했나? A의 3분의 1제곱을 3번 곱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이겠지만 지수가. 이해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잘 봐. 앞에 거는 어떻게 돼요? 3분의 2죠. 뒤에 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한 개죠. 되고 있나? 되고 있어요. 그 다음 플러스 다시 3. 앞에 건 어떻게 되고? 한 개. 뒤에 건 어떻게 돼야 돼요? 두 번 해야 되니까 3분의 4 되겠죠? 따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거 뒤에 거는요. A의 마이너스 3분의 2의 몇 제곱이야? 3제곱. 이게 3제곱이죠? 그럼 6 되나 위에가? 적어줄까 일단? 이거죠? 맞지? 더하기 하는데 이 라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쌤 여기에 그냥 더할게요. 같은 라인 맞추려고. 얘는요 A의 3분의 1제곱을 3제곱 한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얘는요 얘 두 번에 얘 한 번이가?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로 바뀌죠? 얘 두 번 플러스 두 번 마이너스 한 번 곱하니까. 맞지? 마이너스 3에 A의 앞에 거 두 번 하면 3분의 2, 뒤에 거 두 번 하면, 뒤에 거 한 번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맞나? 돼요? 다시, 얘 한 번, 얘 두 번 하면, 뿔마만, 이렇게 부호는 플러스 돼요? 그 다음에 3. 앞에 거는요, 한 번. 뒤에 거는요, 두 번. 맞나? 돼요? 마지막 거, 제일 마지막 거, 얘는요, 마이너스 세 번 곱하니까 마이너스고요. 얘는 A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의 3제곱이죠. 근데 이거 두 마리 뭐 하래요? 더 하래요. 그럼 형태가 지금 눈에 보이죠? 똑같은 놈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부호가 다르니까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네.
맞지? 얘 얼만데 우리? 이거 A가? 네. 이것도 A가? 네. A 더하기 A 하니까 얼마 나와요? 2A. 2A. 자, 이거 날라갔고, 이거 정리하는데,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이거 뭐예요? 지수끼리 붙으면 얼마 돼? 3에 3 곱하기 A에? 다시, 이거 지수 더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제곱 되죠? 네. 이해 안 되나? 다시,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A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A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럼 얘 A분의 3이니까 얘도 A분의 3이죠? 네. 그럼 A분의 3 두 개 있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A분의 6 되나? 네. 맞지? 간단히 하래요. 끝났습니다. 됐어요? 됐나? 이렇게 나뉘니까 숫자가 많고 계산이 복잡해 보이니까 귀찮은데요. 해봐야 알아요. 됐어. 당연히 이건 지금 안 된다 그러면 딱 하나 이유입니다. 앞에 거 됐는데 쌤 이거 못 풀어요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곱셈 공식 못 풀어서. 자, 그 다음 볼게요. 28번. 자, 쌤이 선행의 개념일 때는 치환시켜서 연습시켜 주거든요. 근데 치환 안 합니다 이제. 우린 선행이란 게 아니죠. 우리 다음 바로 다음 시험이거든요 이거. 네. 맞죠? 정리합니다. 얘하고 얘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거듭제곱이 4배 차이 나죠 지금. 맞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간다. 잘 봐라.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승은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제곱한 거에서 우리 곱셈 공식 정리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이건 알잖아. 맞지? 똑같은 거야. 단 이걸 X 이걸 Y라 했다 치면 얘는 X를 제곱한 놈이고 얘는 Y를 제곱한 놈이 되거든. 맞죠? 2 곱한 놈이니까 지수에.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2XY인데 이거 X 이거 Y라 치면 애들 둘이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1밖에 안 됩니다. 쌤 말 이해했나요? 따라왔나?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 값 얼만데요? 이 값 얼마야? 제곱하면? 빼기 하면? 7.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값도 알아버렸죠. 그럼 다시 이걸로 똑같이 갑니다. A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5번에는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제곱해서 맞나?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지금 뭔데요? A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1은 이거죠 지금?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맞나요? 똑같은 건데 이거 분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자, 여기도 빼기 이해해주면 되나? 근데 아까 이거 7이라며. 7, 7에? 49. 2 빼면요? 아, 47. 미안. 됐나요? 됐어요? 계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현 방법이 어색한 것 뿐이야. 너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쌤, 나 이걸 모르는데요? 하면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되겠어요? 그 다음. 32번. 대소관계입니다. 자, 대소관계는 어떻게 할까?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봐봐. 쌤 하나 보세요. 3의 9제곱 하고요. 됐나? 봐봐. 8의 4제곱 하고요. 10의 3제곱 하고 누가 더 클까요? 안 되죠? 네. 바로 되나? 네. 그럼 내가 하나만 해볼게요. 2의 9제곱 하고요. 2의 4제곱 하고요. 2의 3제곱 누가 더 커요? 2의 9제곱.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네? 지수가 크다는. 그렇지. 지수가 크다는 전제 조건이 깔린 게 뭐야? 밑이 같을 때. 또는 쌤 또 한번 해볼게요. 봐봐. 5번에는요 5의 3제곱하고요 4의 3제곱하고요 7의 3제곱하고 누가 더 커요? 3제곱. 이것도 어떻게 돼요? 지수가 같으니까 밑을 비교하는 거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지수를 갖게 해주는가 밑을 갖게 해주는가 둘 중에 하나는 맞춰줘야 되지. 근데 애들은 딱 봐도 밑을 갖춰주기가 어렵지. 지수를 갖게 해줘야 되죠. 대부분 문제들은 지수를 갖게 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지수 갖게 해주자 이 말이죠. 잘 봐. 얘 분수로 다 바꿉니다. 쌤이. 그러면 3의 얼마? 3분의 1제곱이가? 네. 5의 얼마? 4분의 1제곱이가? 이해돼요? 네. 그럼 10의 얼마? 6분의 1제곱인데요. 지수 갖게 해주려고 하면 통문 시켜버리면 되지. 네. 통문 뭐로 시켜버릴까? 12. 12로 통문해볼게요. 그럼 잘 보세요. 3의 12분의 4제곱이가? 네. 5의 12분의 3제곱이가? 네. 10의 12분의 2제곱이죠. 네. 잘 봐라. 12분의 1만 놔두고 나머지 다 집어넣습니다. 자, 봐. 얘는 3의 4제곱에 12분의 1제곱이죠. 네. 맞나? 얘는 5의 3제곱에 12분의 1제곱이죠. 네. 얘는 10의 제곱에 12분의 1제곱이에요. 네. 맞지? 이제 지수 같나? 네.
치수 나갔다였으니까 안에 것만 비교하면 되죠. 맞지? 자, 얘 비교할게요. 3, 4번 곱하면 81 나오는데요. 5, 3번 곱하면 125 나오고요. 12번 곱하면 100 나와요. 누가 제일 큰지 이제 눈에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다 서로 다른 값의 눈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지수나 밑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밑을 갖게 해주는 게 쉽진 않죠. 다 2의 거듭제곱이거나 다 3의 거듭제곱이면 상관없는데 5, 8, 10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꼬이거든. 그때는 지수를 갖게 해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쌤 말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 다음 몇 번이에요? 누가 제일 커? 5쪽이 제일 크네? 네.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3이가? 네. 맞지? 5, 13이니까 답 몇 번 돼야 돼요? 2번 되겠죠. 정리됐습니까? 네.